여기는 신림역 신축 첫입주 투룸이고요. 아, 투룸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다 세입자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기가 되게 곤란해서 일단 신축 위주로 찍어서라도 올려보겠습니다.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작은 방부터 일단 가격은 2억 6천이에요. 신축 첫입주 2억 6천이고 제가 줄자를 안 가져와서 치수까지는 재지는 못할 것 같지만 눈으로 봐도 여기 작은 방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보일러실로 생각하면 되겠고 작은 방도 그렇게 작지는 않고 여기 불이 안 들어오냐? 신발장 투룸이니까 신발장은 그거 이게 작년에 이 정도 거실 딱 보면 알겠지만 거실에 뭐 TV랑 소파랑 충분히 들어가는 거실 큰 사이즈예요. 이 정도면 작년에 한 2억 5천 싸면은 2억 4천 신축 첫 입주가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억 6천 아마 내년에는 이제 한 2억 8천 가지 않을까 7, 8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옵션은 여기 다 있는 투룸이고 여기가 이제 채광이 지금 2층은 9층입니다. 2층은 9층이고 뭐 해가 지금 시간이 오후에요. 그래서 오후에 해가 잘 비치고 이거는 신축 첫 입주니까 2억 6천 정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작년 신축 그러니까 한 1-2년 된 거는 요 정도면 2억 4천 정도 2억 4천 정도 신림역이는 5동 그 신림역 패션문화의 거리 인근입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돼도 된다 하면 2억 한 3천 정도 요 정도 투룸 뭐 그 정도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있을 때 얘기고요. 있을 때 얘기지 뭐 더 높여서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도 두 개가 다 크고 거실도 커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신림역이 아니고 신대방역으로 요 정도를 찾는다 하면 신축이면은 조금 똑같은 신축 첫 입주라면 한 2억 한 4천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신림역보다 투룸은 한 2천 정도 좀 낮아지게 생각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신림역이라고 하더라도 연식에 따라서 여기 신축 첫 입주니까 2억 6천이고 아까 말했지만 한 2년 되면은 한 2억 4천 그리고 한 5년 정도 되면 한 2억 한 2천 3천 정도 그 정도면 이 정도를 구할 수 있는데 방이 있다는 가정하에 전세는 항상 많지는 않고 일단 여기까지 다른 호수도 있어서 다른 호수도 바로 찍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리비는 8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만원이고 지금 여긴 전세자금 대출 당연히 가능합니다. 투룸은 이 정도 가격은 가능해야 되겠죠.